호쏨의 붉은 끝동 오아에서는 본격적인 산과 덕임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산을 미행하고 있던 덕임을 홍동로가 발견하였고 죽이려 하자 산이 막아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의 미행이 자신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산은 자신의 사람인 덕임에게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녀를 죽일 수 있다고 말했으나 덕임은 전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왜 위축되지 않느냐 묻자 자신도 왜 겁이 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산이 추궁을 명했고 산은 자신을 죽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며 해빈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은 죽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산이 자신을 기방이나 드나들 그런 사람으로 보았느냐 묻자 덕임은 저하처럼 떳떳한 산의 대장부가 몇이나 있겠냐고 말하며 위트 있게 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대답에 동요하는 그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 이후 덕임을 동덕회에 데려가 덕임을 자신이 불렀다고 말했고 동덕회 자리에서 나와 산이 덕임에게 책을 선물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이었고 산에게 덕임이 겸사서라 부르자 산이 덕임을 죽인다 했을 때 겁을 먹지 않은 이유를 알겠다고 말하며 덕임의 마음속에 자신은 여전히 그때의 겸사서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왜 덕임을 속였을까 되뇌이며 처음에는 착각을 정정해주기도 귀찮았으나 시간이 흐른 후엔 사실을 말하기 싫어졌다라고 말하며 그 이유가 그 서고에서 덕임과 함께 보낸 시간이 특별했다 말합니다. 그 이후 그 서고에서 함께 있는 동안 덕임이 자신에게 휘둘리고 있다 생각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다 말합니다. 산은 덕임에게 정말 그랬느냐고 물으며 네가 나에게 휘둘렸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휘둘렸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이후 덕임이 계례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산은 계례식 복장을 입은 덕임을 보고 영조에게 승은을 입은 것이라 착각을 해 그녀에게 다급하게 달려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덕임의 계례식이 시작되었고 그 장소에 온 혜빈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혜빈이 일부러 순서를 바꿔 덕임이 보는 앞에서 산이 후궁을 들이지 않겠다는 말을 하도록 만들어 그 말을 덕임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덕임에 대한 산의 마음을 혜빈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죠. 이후 화한공주와 정백이기 산이 기방에 드나 든다는 사실을 영조에게 말했고 영조는 산에게 외출을 금하는 금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산은 밖을 나가지도 책을 읽지도 못하고 있었고 덕임은 동궁의 번을 자처하여 산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책의 내용을 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런 두 사람 앞에 영조가 나타나 산을 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장면에서 산이 영조에게 어린 시절부터 손찌검을 당하고 자라왔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죠. 그 이후 아무도 들어가지 말라는 왕의 어명을 어기고 덕임이 산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당황한 산에게 그녀는 죽을 때까지 산을 지켜준다 말하며 5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6화 예고에서 화한옹주와 정백이에게서 산을 지킬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덕임의 모습이 나왔고 예고 마지막에서 드디어 산의 목욕신이 등장했습니다. 자신을 구하려는 덕임에게 너무 위험한 일은 하면 안될 텐데 라고 말하는 산의 대사가 나왔고 목욕신 장면에서 혹 소인이 염려가 되어 그러시냐는 그녀의 물음에 덕임아 넌 나의 사람이니까 라는 산의 대사가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난뒤 산이 덕임을 첫 번째로 덕임아라고 불렀을 때가 승은을 입을 때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짜 산이 덕임에게 하는 첫 번째 고백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덕임이 첫 번째로 거절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연 덕임에게 거절당하게 될 산은 그녀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주게 될까요? 아직까지 5화까지 밖에 진행되지 않은 옷소매 붉은 끝동인데요. 한해한 해가 끝날 때마다 아쉬운 건 저만 그런 걸까요? 하지만 더욱 재미있어질 옷소매 붉은 끝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